오늘 조선 궁중 기사는 스와핑을 하던 자매는 누구의 자식인가입니다. 한 집안에서 자란 언니와 동생이 서로 파트너를 바꾸며 성 스캔들을 일으킨 어리가 사건은 당시 지배층의 성적 문란함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 충분했습니다. 세종 15년인 1433년 12월 4일 의금부에서 올라온 보고서 한 장이 왕의 심기를 어지럽혔습니다. 세종 16 예순두권 세종 15년 12월 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어리가 및 그녀와 통관한 이의산 허파이 등을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어리가는 양반의 집 부녀로서 상복을 착용하고 거리와 마을로 드나들면서 함부로 음란한 행동을 하매 이의산은 그를 유인하여 통관하였고 허파이는 비첩소생인 자로서 담을 사이에 두고 친합하게 희롱하면서 여러 달 동안 통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자하고 제멋대로 추행한 사람을 만약 보통 사람의 간통죄와 같이 처리한다면 부인을 경계할 길이 없사오니 율에 의거하여 장형을 집행한 뒤 먼 지방에 안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이의사는 직천만을 회수한 뒤에 먼 곳에 안치하게 하였다. 아울러 사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감동을 전하에 넓으신 아량으로 살려주니 그와 비슷한 사건이 지금 도성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양반과 아녀자인 어리가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은 뒤에 상복을 입고 거리를 마음대로 다니며 여러 사내들과 음탕한 짓을 하고 있으니 엄히 다스려야 할 듯합니다. 왕은 즉시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고 조사 결과 어리가는 별시위 이진문의 아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병조참판 이춘생의 딸로 상증의 상복을 착용하고 도성을 무시로 드나들며 함부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많은 사내들을 희롱한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간원에서는 고위 관료의 딸 문제이지만 풍속을 해치는 것이 위중하여 어리가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세종 16 예순두권 세종 15년 12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사간원에서 어리가와 간부의 처벌 문제에 관해 상소하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사족의 부녀가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낯을 가리며 포장 없는 가마를 타지 못하게 하여 남녀의 사이를 막음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 내의 좀비의 등분이 분명하여 문란하지 않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고 예법으로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음탕한 계집 어리가는 재상의 딸이며 조사의 아내로서 예법을 돌아보지 않고 이의산, 허파이와 더불어 서로 통관하여 방자한 행위가 꺼림이 없었사오니 오직 신등만이 심히 상심하여 이를 갈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며 반드시 극형에 처하여 떳떳한 윤상을 바로잡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그들을 특히 관대한 법에조차 장류의 형으로 다룰 줄이야. 신드는 낭망을 이기지 못하여 거듭거듭 생각하여 보니 전번의 감동 등 두 세 명의 음탕한 여자가 조사의 아내로서 탕란한 행위가 매우 심한 것을 전하께서는 극형에 처하지 않고 다만 시골로 내쫓기만 하였습니다. 신드는 생각하기를 오늘날 어리가의 방자한 행위도 또한 반드시 그것을 빙자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여자에게도 관대한 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면 후일의 음란한 여자들을 장차 무엇으로 방지하겠습니까? 만약 방지함이 엄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은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려 사원부의 주청에 조치시고 이 요사하고 음란한 남녀의 무리를 분명히 사형에 처하여 음란한 행위의 근방을 엄중하게 함으로써 부의를 경계하게 하소서. 또 문사가 어리가의 아우정고유의 아내를 간통하고자 하여 그 집에 왕래한 정상과 증적이 이미 의금부의 신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신드는 말합니다. 문사는 의산의 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동리에 살고 있습니다. 정고유의 아내는 어리가의 아우입니다. 그리하여 매번 서로 찾아다니며 놀았으니 그들이 무리를 지어 음행을 한 죄악은 명백한 것으로서 가늠하였다고 지칭한 것에 기이할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당연히 국문하여 취재함으로써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인데 내버려두고 묻지도 않은 채 다만 문사만을 죄주고 정고의 아내는 이에 들지 아니하게 하니 이 일도 또한 신등을 낭망하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고의 아내의 공술에 관련된 각인을 한 곳에서 그 정상과 사유를 국문하여 모두 처벌하여서 때를 지어 음행한 행위를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유감동 사건 이후 확실히 여인들의 바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 분위기를 비웃듯 병조 참판 이춘생의 딸 머리가는 남편과 사별한 뒤 부사정 이이산 일반 백성 허파회와 통관을 했습니다. 또 그녀의 동생은 정거여의 아내인데 그녀도 문사란 자와 통관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간원의 주장은 유감동 사건에서 양반과 여자가 사대부사내들을 희롱에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때 유감동을 살려 지방관기로 보낸 것이 너무 약한 처벌이라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두 자매가 서로 파트너를 교체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니 먼저 남편을 잃은 정거여의 아내가 사대부사내들에게 창기처럼 몸을 팔았는데 이어 언니 어리가가 남편이 죽자 상복을 입고 동생과 함께 여러 사내들에게 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유감동의 사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대부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왕은 어리가를 해진에 안치시키고 허파회를 영북진의 보내군사로 충원하게 하고 이이산을 기장에 안치시키게 했고 정거여의 아내와 문사라는 자의 간통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3일 뒤 사간원에서는 상소한장이 접수되었는데 내용은 어리가를 사형에 처하고 이이산을 지방에 내쫓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소는 어리가 문제는 유감동을 가볍게 처리해 일어난 일로 사대부 여인들이 남편을 잃으면 사내에게 몸을 주는 일이 자주 벌어지니 엄히 처벌해 유감동과 같은 여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이산과 허파회 모두 간부로 동일 범죄자인데 허파회는 장을 맡고 먼 지방으로 보냈지만 이이산은 왕실 친척이라 매 한 대 맞지 않고 아비 병이 중하다고 한양에 있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왕은 다음날 황희, 맹사성 등 대신들과 도승지 안승선을 불러 교지를 전달했습니다. 세종실록 예순두권 세종 15년 12월 9일 무 세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왕이 황희 등에게 교지를 내려 어리가 이이산 허파회를 더 이상 벌하지 말라고 하다. 황희 맹사성 사간배둔 지평 이겸선을 불러들이고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교지를 전달하기를 지난달에 대간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어리가와 이이산 허파회가 함부로 음란한 짓을 하여서 강상을 파괴 문란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금방을 엄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고 하였으나 역대의 일을 상고하여 보면 궁궐 안에서도 보면 오히려 강상을 어지럽힌 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어찌 금방하는 법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겠는가. 우리나라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윤수, 이기산의 아내가 다 음탕하고 더러운 행위로 일이 발각되어 사형을 받았으니 악행을 징계하는 법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감동 금동 연생 등이 서로 잇따라 나왔으니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한갓 법령만으로 방지할 수 있겠는가. 또 상소문 안에 말하기를 어리가는 조사의 아내로서 음란한 행위가 많아서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 마땅히 중형에 처하여 떳떳한 윤리를 바로잡으소서였으나 무공악공체랑 조의 무리들도 거관할 때의 관직을 받았은 즉 나는 그들을 조사로 대우하였는데 혹시 이 사람들의 아내 중에 음부라는 자가 있게 되면 또한 조사의 아내의 예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단 말인가. 또 고려의 말기에 헌사가 풍문을 듣고 범죄를 귀찰하고 처리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옥석 구분의 폐단이 없지 않았다. 우리 태조께서 즉위한 이래로는 풍문을 듣고 범죄를 다스리는 일을 일절 금지하여 그 폐단을 고치었다. 지금 어리가는 정상과 증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나 공사에 관련된 자는 모두 다 잡아다가 국문한다면 어찌 그 폐단이 없겠는가. 내 생각에는 불문에 붙이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황희 등이 정거유의 아내를 법대로 함께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좋지 아니하였다. 왕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다시 시끄럽게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남녀간의 넘쳐나는 애욕을 꼭 때려서 잡을 일이 아니고 교화로 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700건 이상의 간통사건을 왕이 관계하는데 세종 집권 31년 6개월 동안 계속 터져나오는 간통과 강간사건은 어느 시대보다 넘쳐났습니다. 왕의 전교를 받고 황희는 정거효의 아내도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였으나 왕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거효의 아내의 분류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모함을 받은 것 같다며 불문에 붙였습니다. 세종 임금은 이런 반복되는 간통사건의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유감동 사건 이후 금동과 동자가 사촌 오빠와 간통을 저지른 일, 안영의 부인이 고종사촌과 간통한 일 등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소근소사라는 여인이 양아들 변득해와 간통해서 임신케 하는 등 근친상간이란 중형의 범죄를 저지르지만 왕은 관대하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어리가 사건 2년 전에 일어났던 소근소사 여인의 간통사건은 이 여인이 양아들 변득해와 간통을 한 일인데 왕은 가늠 현장에서 걸리지 않은 사내는 그 증거를 명확히 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임신한 것이 있으니 그 증거로 삼을 만하다며 여인에 대해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당시 근친 간의 간통사건은 근친이라는 이유로 한 가정에서 남녀가 함께 기거한 것도 이유였고 고려시대 근친혼의 구습이 남아있어 그런 것이라고 왕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사건이 점차 크게 번지자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밝혀진 인물들만 가볍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어리가 사건에서 왕은 양반의 윤리 교과서 소학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남녀의 접촉은 되도록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제사나 상사가 아니면 그릇을 주고받지도 않았다. 만약 피치 못해 서로 그릇을 건네야 하는 경우에는 남자가 땅에 그릇을 놓은 뒤에 여자가 가져갔다. 절대 직접 건네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접촉이 정욕에 씨앗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선왕은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는 잠옷을 걸치고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남녀가 서로 다른 길을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관의 논평이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절반은 남자이고 세상의 절반은 여자인 사회에서 절반을 어떻게 감출 수 있는가?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스와핑을 하던 자매는 누구의 자식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